이 중국이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잘안 일어나고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는 게 오케이. 많은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잘안 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세계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도 오늘 뉴스. 예, 어떤 뉴스 가져오셨나요? 네. 되게 웃긴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네. 그 우연히 이제 모임을 갔다가 한 분이 오늘 환율 왜 이러냐고 그러시는 환율에 거예요. 민감하신 아, 분이. 환율에 예. 민감하신 분이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환율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민감만 하신 네. 분이.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저도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봤더니 오후 지나면서, 그러니까 오후에 막 1시 지나면서 3시부터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만한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요두 가지 뉴스를 말씀을 아. 하시길래 우리 또 예, 시청자분들하고도 공유를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서. 예. 왜 이렇게 묶였는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사실. 예, 처음 그래서 봤을 때.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는 한달 정도로 봤을 때의 환율,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목요일 날로 체크를 해놨는데요. 목요일 날 보시면은 그 전까지 그래도 약간 며칠 동안 이렇게 좀 하락 안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날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고, 사실은 지금 환율 불안이 며칠째 조금 또 올라간 상태로 그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뉴스 두 가지를, 그날 발표된,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발표된 뉴스 두 가지입니다. 5월 초순 수출이 10.1% 하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5월 초순이면은 지금 아직 5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5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거의 정말 열흘치만 본 건데도 그게 굉장히 많이 하락했더라. 그래서 올해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연합뉴스 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날 오후에 발표된 뉴스인데요.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로 2021년 초 이후 최저.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 와서 중국도 막다 닫고 엄청나게 이제 가라앉았던 그 이후로 최저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무역 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5월 초순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를 했는데, 이미 지난달까지, 4월까지 수출이 7개월 이상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었어서, 그러니까 이제 요번 달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8개월이 되는 거죠. 대중국 수출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7% 감소고요. 반도체 수출도 지금 뭐 한참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반도체가 있지만, 제일 문제죠. 그쵸. 29.4% 감소. 그래서 이제 올해 누적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에 육박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요 이제 두 번째 항목인 대중국 수출 감소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에 엄청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점이 이제 요그 환율과 요런 뭐 모든 뉴스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4월 인플레이션율의 시장 전망이 0.4%였는데요. 거기에 훨씬 못 미친 0.1% 정도로 나타났다는 거죠. 뭐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 지수도 3.6% 하락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했는데도 소비 회복, 그다음에 이제 생산 증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예, 환율에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뭐잘안 되는데 왜 우리 환율이 이러냐 하는데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워낙 타이트하게 긴밀하게 얽혀 그쵸. 있다 보니까 예. 중국이 잘안 되면 이제 우리도 그 영향을 쉽지 받는 않을 거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근데 사실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환율도 약간은 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은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끌어오다 보니까 이게 꼭 맞는 설명인지는 좀 애매한 측면이 그런 있습니다. 부분이 있죠. 또 어떤 부분은 사실 이제 앞으로 뭐 며칠 있다 또는 몇달 있다 예상되는 부분이 지금 반영돼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맞아요. 있고, 한 가지는 또 예상치와 벗어난 수치가 발표가 되면 또 거기에 오버리액션 그렇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성견지명 있는 사람이 다음 달 발표된 지수에 의문을 품고서는 움직였는데 그게 시장이 같이 이거 뭐지 하고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우리는 또 주식시장이랑 비슷한 예 그런 측면이 세이프하게 있죠. 또 이런 거 저희는 잘 모릅니다라는 부류라서 네네. 그렇지만 좀 흥미로운 예 근데 연관관계가 있어 사실 보이는 뉴스라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많이 걱정하던 시절에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럴 때는 이제 이자율 차이, 미국과의 이자율 차이가 아주 그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그쵸. 했었거든요. 주요 관심사였죠. 예. 근데 작년 말에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작년 하반기에 뭐 환율이 다시 안정을 좀 찾으면서 이자율 차이가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됐고 지금은 이자율 격차가 최대로 벌어져 있는 더 벌어졌죠. 최대로 상태인데요. 벌어진 상태죠. 근데 이제 환율이 이제 이 높아진 거는 아무래도 결국은 이자율보다는 수출 부진에 더 무역 적자 이런 거에 더 이제 영향을 받겠구나. 이제 이런 이 러닝을 지금 얻고 있는 중입니다. 얻고 있는 중이고요. 한 가지만 여기 약간은 이제 오늘 환율 뉴스로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덜 관련이 되긴 하지만 이 중국이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잘안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는 게 그렇군요. 많은데요.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잘안 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세계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중국이 막 너무 물가가 빨리 뛰어가면은 여기가 맞습니다. 전 세계 여전히 전 세계 생산 네네. 공장이니까 부담스러울 수 예,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뭐 한편으론 이거 걱정하다 한편으론 저거 걱정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제일 큰 문제고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고 이자율이 높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가세를 해서 중국 리오프닝 해가지고 막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막 빨아들이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 기조가 계속돼야 하는 그렇죠. 에너지 거거든요. 가격도 이제 간신히 좀 진정세다 이러고 있는데요. 예, 근데 중국이 회복이 덜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좀왜 그럴까? 그건 그거대로 걱정이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에 별로 기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요게 이제 안정, 세계 경제가 안정세로 갈수 있는 좀 희망의 신호로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걱정이고 저렇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희망의 포인트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뉴스는 역시 이것도 좀 애매한 뉴스, 요즘 이제 애매한 뉴스가 많은데요. 이제 가계대출과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들썩이는 가계대출, 시장은 이미 긴축 끝났나? 이런 이제 뉴스, 제목으로 뉴스가 나와서 네.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 의외로 대출 금리, 전반적인 금리가 좀 하락돼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작년에는 금리가 막확 올라가고 그래서 뭐 금감원이나 뭐 이런 데서 좀 금리 막 지도도 막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식. 근데 그게 앞발을 그랬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영향을 주더라도 약간 영향을 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그쵸. 안정된 거에 그렇게 크게 도움을 줄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은행 금리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는 어차피 이제 더 이상 금리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격차를 지금 감소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오면서 가계대출이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우선 금리는 작년, 그러니까 1월,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과 비교해서 1.14%포인트 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하락했는데 1% 이상 하락을 한 거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한 크게 거거든요. 하락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물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전반적으로 금리가, 은행의 5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연동돼서 다 하락했다는 거고요.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5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이 18조 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1년 전보다 86% 늘어났습니다. 무려 거의. 8.6%도 아니고 86%. 그러니까 신규가 그만큼 이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예. 1년 전에는 이제 금리 상승 기조가 이런 게 있으면서 그렇기도 좀 이제 하고, 위축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다시 조금 이제 풀어주니까 확 이제 튕겨 올라간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 잔액이 2.3조 증가해서 이제 1,052조가 됐다 이런 이제 뉴스고요. 이제 원인을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하락한 게 일단 직접적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돈쓸 데가 있어야 뭐 대출 금리가 낮아져도 돈쓸 데가 없으면 안 빌려가는 건데 돈쓸 데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 주택과 주식 수요가 회복 기미가 보여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적어도 주택 거래가 약간 회복되는 면이 약간 그런 있고, 면이 있죠. 예. 그 전세 세입자 이사가 증가하는 시기고, 그다음에 개인 신용 대출 신청도 증가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 않느냐. 마이크로하게 보기에는 이제 그 얘기가 맞는데, 우리가 항상 가계 대출을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사실 경기가 진짜로 나쁠 때는 뭐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출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이제 하나 생긴 거고, 그거는 뭐그 자체로 그렇게 나쁜 건 나쁘지 아니죠. 않은 네.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 대출이 항상 문제인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계 대출이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기준 금리가 예전 한 2, 3년 전에 비해서 3% 포인트 이상 이제 오른 건데, 그렇죠. 근데 가계 대출이 줄을 때는 찔끔 줄다가 늘을 때는 또확 늘고. 지금 뭐 이자율이 낮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보다 좀 낮아졌다는 그렇죠. 건데, 근데 갑자기 또확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거 가계 대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잡히겠냐. 아니, 참 예. 가계 대출 수요는 그냥 계속 억눌려 있는 상태라고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조금만 풀릴 기미가 있으면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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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렇게만 되니까요. 네. 참 사실 우리가 천조 넘어갈 때 세상에 천조 이랬었는데 지금 뭐 예. 예 이렇게 죄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죠. 잠깐 묶어둘 뿐 네. 기회만 있으면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게다가 그게 이제 주택 시장하고 연동이 너무너무 맞습니다. 강하니까요. 네.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주택 예. 가격이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맞아요. 걱정. 이게 굉장히 이 금융 안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것 우리 같습니다. 경제에 좀 시스템적 문제로 이제 자리 잡아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을 조금 억제하면서 이렇게 그 디레버리징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았던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이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네. 것 근데 또 이제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 지금 이제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낮아져서 은행이 이제 자금 조달하기가 쉬우니까 맞아요. 대출이 나가기가 좀 쉬워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네.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걱정하는 게 한전채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한전이 지금 5원밖에 예, 안 한전이 이제 폭탄 요인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죠. 네. 예. 그렇게 조금 올려가지고서는 해결될 이슈가 아니었기 네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적자가 살짝 줄어드는 정도로 해서 부채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다시 국회에다가 대출, 그러니까 그 네네. 채권 발행 한도 높여달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거 한도 풀어주는 순간에 또 네. 채권 발행이 확 늘어날 거여서 그러면은 이제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은행채 같은 것도 금리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알 맞습니다. 수가 네네. 없죠. 지금 일단은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고점 대비해서 네네. 나쁜 뉴스는 아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갈 거다 또는 뭐 하락세가 맞습니다. 예.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약간은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심을 못 하고, 어떤 뭐 말씀하신 대로 한전 같은 그런 그 채권이 그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어지고, 또그 과정에서 약간 폭탄화되는 그런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번 주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